연인머신은 네. 단팥빵을 이길 수 없다. 먹는 거를 네. 조절을 못 하시는 일단은 네. 지금 당장 다이어트를 시작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신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네. 그럼 개인적으로 그 다이어트를 하시면서 네. 가장 큰 적응 누구였어요? 그 제가 다이어트에 대해서 그 굉장히 인상 깊게 들은 문구가 하나 있는데 네. 뭐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그 뭐 정확한 문구가 생각난 건 아닌데 이런 네. 얘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연인머신은 네. 단팥빵을 이길 수 없다. 네. 네. 이게 네. 그래서 이제 네. 많은 분들이 네. 이게 다이어트가 이제 운동이냐, 네. 식이냐,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저도 이제 책을 읽었을 때 네. 어떤 책을 봤었냐면은 이제 다이어트는 네. 먹는 게 9할이라는 거예요. 90%가 먹는 거고 네네. 10%가 운동이라는 거예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만큼 네. 네. 식단 관리가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먹는 거를 네. 이제 조절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도 사실 그럴 때도 많고. 네, 그렇죠. 쉽지 않죠. 네, 네. 그래서 이 식단 관리의 네. 어떤 중요성을 네. 이제 우리 항상 생각해야죠. 그러면은 그 운동을 안 하고 네. 먹는 것만 좀 해서 하시는 분들 많죠. 특히 여성분들도 그렇고. 네네네. 그런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물론 그게 네. 뭐. 불필요한 지방이 끼지 않는 데는 도움이 되시겠지만 아무래도 네네. 운동을 저는 병행하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뭐 근육량도 우리가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지 좀 탄탄한 그런 몸매로 보일 수가 있으니까요. 네. 아까 그 이제 다이어트를 포기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술자리였잖아요. 네. 이게 결국은 이제 회식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회식이라는 게 네. 다 먹자는 부위에 나 혼자 뭐 다이어트 안 먹기도 사실 그렇고 네. 나 아예 빠지기도 사실 그렇잖아요. 맞아요. 좀 특별한 뭐 대처법 이런 거 있을까요? 네. 저만의 대처법을 말씀드리면 네. 네. 크게 세 가지로 네. 말씀드릴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첫 번째는 네. 네. 회식을 담당하는 직원분이 계세요. 그분이랑 네. 무조건 친해질 필요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이거는 네. 정말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은 건데 왜냐하면 그 직원, 그 회식을 담당하는 직원분이 한 분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부서에서 돌아갈 수가 있어요. 네네네. 돌아가면서 오늘은 네가 좀 장소를 정하고 네네. 오늘은 뭐 과장님이 정하고 네네. 뭐 그럴 수 있는데 그 직원들은 항상 회식 기간이 하루 이틀 정도 전에는 좀 바빠질 수가 있어요. 네네네. 장소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쵸. 그런 메뉴들을 미리 알고 네. 그리고 시간을 미리 알고 네. 그런다면은 내 운동 스케줄이나 네. 내가 그 전에 만약에 오늘 회식 음식이 좀 네. 칼로리가 좀 헤비한 거다. 네. 그러면 점심이랑 아침을 조금 좀 덜 먹어서 네, 그 전체 균형적인 칼로리를 네. 맞춘다든지 네. 아니면은 뭐 오늘 회식 메뉴가 좀 건강한 음식이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또 조절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점이 어떻게 보면 팁이라고 할 수 있죠. 저는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네. 요즘에는 다이어트 식품이 네. 상온에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다이어트 식품들이 많이 있어요. 네네네. 예를 들면 뭐 고구마라든지 네. 아니면 닭가슴살도 그렇고 네. 심지어 저희 회사 자판기에서도 팔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런 거를 조금씩 이제 쟁여놓으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식이 진짜 메뉴가 너무 헤비한 거예요. 막 술자리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그 회식 가서 그냥 가만히 좀 많이 안 먹고 앉아있으면 너무 배고프잖아요. 네. 그래서 그 퇴근하기 전에 조금 시간을 내서 그 간식들을 먹거나 이런 식의 방법도 많이 사용했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그 방법인데 계속 그 똑같이 유지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걸 그 우리 회사 사람들한테 계속 알려주는 거죠. 계속 정확한 식단에 정확한 식단을 먹고 운동도 꾸준히 하고 그러면 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회식하기 네. 전에도 야, 너는 이거 괜찮냐? 너 운동 열심히 하고 너 이렇게 식단 지키는데 이 회식 괜찮아? 너는 안 와도 돼. 이렇게 말해주시는 분들도 네. 간혹 계시고 네, 요즘 또 분위기가 네. 강요 또 안 하는 그쵸, 분위기도 그쵸. 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처해 나가시면 충분히 다이어트 지속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그 다이어트를 하시면서 네. 가장 큰 적은 누구였어요? 회사 내에서 가장 큰, 내가 이 다이어트 좀 하려는데 네. 이 사람이 꼭 가로막았다 약간 이런 분 저는 네. 그나마 동기들 네. 아 동기들이 약간 네. 친밀감을 내서 아, 너 왜 이러냐 뭐 네, 이렇게 네. 아 왜냐면 네. 그
차라리 좀 위계질서가 있는 그런 네. 자리는 네. 어차피 가야 되면 가는 거죠. 그렇죠. 가자 이렇게 가는데 그쵸. 동기들이 와가지고 야 씨 막 한 잔에 이렇게 나올 때 또 이게 또 동기는 또 챙겨야 되고 하니까 그렇죠. 맞아요.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역시 적응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저는 책에서 굉장히 네. 인상 깊게 본 게 네. 그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 역발사. 네. 너무 재밌게 봤고 네. 약간 너무 인사이트 있었거든요. 네.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거를 제가 책에 기록을 해놨는데 네. 역발상이 어떤 게 있냐면 일단 이런 게 있습니다. 비가 올 때 사람들이 비 오면 운동을 가지 말아야지 그쵸.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비 오면은 체육관에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운동기구를 내가 원하는 시간에 쓸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요즘에는 어렵거든요. 왜냐하면은 요즘에는 그 체육관의 그 사용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10시까지 정해져 네, 있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사람들이 이제 몰릴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올 때 가셔서 원하는 만큼 운동을 하셔라. 그쵸. 그렇게 역발상 하나를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주말에는 이제 운동을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주말에는 쉬면 우리 근육들이 섭섭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근육이 주말에도 운동을 하고 싶은 근육들이 있는데 안 하면은 이제 좀 서운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막 진짜 보디빌더 분들이시거나 정말 그런 헤비하게 운동하시는 분들이면은 이해가 가요. 왜냐면 평일에는 진짜 열심히 막 하셨기 때문에. 네. 근데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평일에도 좀 여유 있게 하시고 네. 제 경험상 그런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주말에도 운동하셔도 된다. 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고 네. 또 하나는 배고픈 게 힘들어서 다이어트를 못하겠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네. 이거 역발상으로 이 기회는 이제 고통에 대한 인내심을 기를 네.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하고 좀 더 참고 네. 네, 좀 더 참았다가 그 식단을 먹으면 그 식단이 네. 고구마랑 닭가슴살일지언정 정말 맛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조금 이런 역발상을 가지고 네. 이제 좀 고통을 인내하는 그런 내성을 기를 수 있다면은 정말 좋은 기간이 되는 거죠. 다이어트도 그쵸. 하면서 그쵸. 네, 멘탈도 성숙이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는 이제 체력을 내가 체력이 없어서 다이어트를 못하겠다 운동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오히려 운동해서 체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런 생각이 들면 운동을 한 번 더 해서 체력을 더 키우겠다는 마음가짐으로 하시면 네, 본인의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다이어트도 이어가실 수 있죠. 저는 그 역발상 그 네 가지 중에서 네. 약간 근육이 섭섭해한다는 말 듣고 네. 빵 터지게 됐고 네. 아 정말 근육이 네. 섭섭해하나 이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정말. 네. 나머지 세 개는 너무 좋았는데 네. 약간 그 근육이 네. 섭섭해한다는 그 부분은 웃겼지만 그렇게 네. 막 엄청 어이 정말 그런가? 이 생각이 들었던데 네. 그런 역발상이었습니다. 네. 그 이제 뭐 지금 인터뷰를 보시든 책을 보시든 간에 아 나도 이제 다이어트 좀 해봐야겠다 이제 여름도 오고 하는데 이제 네. 이런 직장인들이 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 뭐가 네. 있을까요? 일단은 네. 지금 당장 다이어트를 시작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신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네. 일단 첫 번째로 그 주변 환경이랑 SNS를 좀 정리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주변에 또 먹을 게 있으면은 네. 또 우리가 또 거기 유혹에 또 휩쓸리게 되고 네. 그리고 SNS 같은 경우도 우리가 매일 하는데 네. 이제 보통 SNS에 많이 노출되는 정보들이 맛집이라든지 그쵸. 그 맛있는 것들, 뭐 먹방 또는 네. 어떤 신상 음식들 이런 게 많이 노출되는데 그런 거를 좀 일단 커트해야죠. 나는 다이어트를 하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네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네. 본인만의 규칙을 이제 조금이라도 정하시는 거를 추천해 드려요. 이제 예를 들면 뭐 이틀에 한 번은 걸어서 출퇴근하기라든지 아, 네. 아니면은 뭐 도시락은 뭐 3일에 한 번 정도는 샐러드를 먹자 뭐 이런 정도로 내가 지킬 수 있을 만큼의 네. 규칙을 지키면 이제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또 다른 것도 도전해 볼 수 있는 거니까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좀 다이어트라는 것에서 얻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내가 조금은 포기해야 될 거를 만들어 두시고 그거를 감내하시는 게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는 잠을 좀 줄였거든요. 다이어트 기간에.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도시락 싸야 되고 네.
다음에 운동한 거 있으면 또 빨래도 해야 되고 네. 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꼭 잠이 아니더라도 네. 뭐 간식을 포기한다든지 친구들이랑 술자리를 좀 밀어놓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잠을 늘려야지 안 먹지 않나요?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네. 저는 이제 그렇게 했죠. 근데 원래 식탐이 별로 없으세요? 저는 네. 평균인 것 같아요. 평균인 것 같아요. 네.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